2022년 가을 단풍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첫 단풍 산행으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올해 아마 단풍 산행지로 인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설악산 힐림골 코스입니다. 최근 7년 만에 새롭게 개방한 구간인데요. 오늘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설악산 힐림골에 방문하시려 한다면 국립공원공단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탐방을 원하시는 날짜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약한 당일 시간 맞춰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색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택시를 이용해서 힐림골 입구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약 6km 정도 산행이 시작되는데요. 힐림골 구간 3.5km를 지나고 용소 삼거리부터 2.7km 주전골 트레킹 구간은 가벼운 관광 코스입니다. 그럼 이제 막 단풍이 물들고 있는 힐림골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촬영 전날 설악산엔 눈 소식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당황스러웠는데요. 촬영 당일에도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서울에서 약 3시간을 달려 강원도 설악산 오색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평일인데도 주차장이 거의 꽉 차고 택시를 기다리는 등산객분들이 줄을 이어 있습니다. 힐림골 입구에 도착하니 산악회 버스에서 등산객분들이 내리고 계십니다. 혼자 산행할 때 이런 안내 산악회 버스를 타고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약을 확인하고 산행이 시작되면 초입의 나무 계단으로 본격 등산로가 시작되는데요. 옆을 보니 아직 설악산 저지대에는 단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를 드디어 왔네요.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설악산 힐림골입니다. 여기 최근에 개방을 했죠. 여기가 원래 이 설악산 힐림골 이어서 주전골 이렇게 단풍 코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2015년에 여기 힐림골에서 큰 낙석 사고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통제되었다가 안전보수를 다 마치고 7년 만에 최근에 개방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2022년 가을 단풍 산행지로 가장 핫한 곳이 여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단풍 때 맞춰서 와보려고 아껴두었다가 딱 찾았는데요. 아직 단풍은 조금 이릅니다. 오늘이 10월 11일 화요일이거든요. 아마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말 이렇게 해서 좀 더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풍이 시작되고 있어요. 알록달록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2022년 이 단풍 핫플레이스로 예상이 되는 설악산 힐림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 가시죠. 초입의 약 600m 구간은 5에서 6 정도 되는 경사 구간입니다. 알록달록 물들고 있는 단풍나무를 지나고 등산대까지 600m 남았다는 이정표를 만났는데요. 여기서부터 여심폭포를 지나 등산대까지 깔딱 구간입니다. 와, 이렇게 조금 물든 단풍도 굉장히 반갑네요. 야, 오랜만이다잉.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여심폭포 주변으로 단풍이 멋지게 물들 것 같습니다. 여심폭포를 지나고 이어지는 깔딱 구간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돌계단과 나무 계단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르는데 까다롭진 않지만 경사가 가파라서 체력 소모가 큰 구간입니다.
흘림골 탐방 지원센터에서 1km 올라온 지점 등선대에 오르는 기점을 만납니다. 아래에서 보면 높아 보이는데 막상 오르면 5분 정도면 올라갑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꼭 들렀다가 내려오세요. 흘림골 구간에서 가장 경치가 멋진 전망대입니다. 벌써 거친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등선대 전망대입니다. 이곳에 서면 설악산 주등선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여기 등선대 바람 엄청 부릅니다. 그리고 단풍은 아직 약간 이릅니다.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긴 한데 진짜 딱 한 주 정도 더 있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기점으로 내려가서 용소 삼거리 지나서 주전골 트레킹까지 쭉 이어서 다시 오색 방면으로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와, 이제 바람 안 분다. 바람 안 부니까 따뜻해요. 너무 이쁘죠? 등선대를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등선폭포, 주전폭포, 12폭포, 세 번의 폭포를 만나는데요. 두 번째 만나는 주전폭포까지는 내리막 구간입니다. 내리막을 내려가는 동안 이렇게 낙석 주위 구간에 튼튼한 철조망 터널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낙석 주위 구간에서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등선대에서 내려와서 처음 만나는 폭포가 등선폭포입니다. 웅장한 등선폭포를 지나 다음에 만나는 주전폭포까지 내리막 구간인데요. 이 구간은 협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다리를 건너는 구간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 주쯤에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 이 구간이 진짜 멋질 것 같아요. 주전폭포를 지나고 흘림골 코스 간단하네? 라고 느낄 때쯤 12폭 전망대에 오르는 가파른 경사를 만납니다. 땀이 좀 식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도착해서 여기가 12폭포 전망대인 줄 알고 폭포를 찾았는데 자세히 보니 12폭 전망대입니다. 이 멋진 바위들을 구경하는 전망대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이동을 하면 진짜 12폭포가 등장합니다. 흘림골에서 만나는 폭포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폭포입니다. 아름답습니다. 12폭포를 지나 용소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구간도 단풍이 아주 멋지게 들 것 같네요. 누군가와 같이 온다면 이 구간에서 사진을 많이 찍을 것 같습니다. 인생샷 남기러 와보세요. 용소 삼거리 지나면 2.7km 주전골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이 구간은 그냥 관광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부턴 진짜 경사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걸으시면 돼요.
여기는 진짜 딱 등산객분들 복장부터 다릅니다. 여기 주전골 딱 들어오니까 그냥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산책 나오듯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진짜 단풍 들었을 때 이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렇게 뭐 가족분들이나 연인분들, 친구분들 이 주전골 구간만 오색에서 이렇게 왕복하셔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를 이제 살짝 돌이켜보면 흘림골 구간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딱 시작해서 600m 정도 구간은 5에서 6 정도 되는 경사 구간이에요. 그거 딱 지나고 이제 거기서부터 등선대까지 600m 정도 구간, 와, 7까지 올라가는 급경사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선대 쭉 올라가서 멋진 경치 쫙 구경하고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 주전폭포 있는 데까지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멋진 계곡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주전폭포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용수 삼거리까지 남은 구간은 업다운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등선대까지 오를 때 체력 컨트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구간은 이제 재미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용수 삼거리에서부터 오색까지 이 주전골 구간은 그냥 관광 코스네요. 관광.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흘림골에서 주전골 이어지는 이 단풍 트레킹 구간은 지금 이제 막 단풍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주말 이렇게 이어서 방문을 하시면 이 흘림골 주전골의 단풍 절정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하산해서 밥 먹고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단풍 산행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주전골 트레킹도 마치고 여기 이제 오색 주차장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 오색 약수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거리입니다. 자, 여기서 밥을 먹고 갈게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메뉴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식당이 다 산채 비빔밥 집입니다. 노른자 톡 터트려서 쓱쓱 비빈 다음에 뜨끈한 된장국이랑 같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다음 주에 봬요. 산타TV